안녕하세요. S라인의 배지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남는 여가 시간에 취미활동 한 가지씩은 보통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취미활동을 하면서 쏠쏠하게 돈까지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취미활동과 재테크가 접목된 이색 재테크가 요즘 인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이색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레테크인데요. 키덜트족이 증가하면서 레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 장난감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는 재테크인데요. 특히 스타워즈와 같은 인기 영화와 관련된 제품이거나 특별 제작된 한정판의 경우에는 단종 이후 거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약 56만 원이었던 모델이 10년이 지나자 무려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보관 상태가 좋고 인기가 많은 제품은 연평균 12%대의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레테크 방법은요. 완성도를 위해 2000년대 이후 모델을 구매를 해서 상품 박스를 웬만하면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종될 때까지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려서 오랜 투자 기간임을 명심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육식물 재테크입니다. 다육식물은 줄기나 잎에 많은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로서 공기 정화용으로 쓰이곤 했는데요. 종류만 해도 2천여 종 이상이고 색이나 모양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다육식물 중 하나인 방울복랑금은 판매가가 30만 원대지만 색이나 크기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무려 1000만 원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취미로도 즐길 수 있어서 주부나 또 직장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펫테크입니다. 곤충이나 강아지들을 기르고 재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는 재테크법인데요. 일본에서는 한 곤충이 1억 원에 거래가 되고요. 또 중국에서는 한 동물이 무려 17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사자개로 알려진 티베만 마스티브입니다. 한 부호가 17억 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사자개는 사자와 비슷한 갈기를 갖고 있는 개를 말하는데요. 이 개의 몸무게는 무려 99kg까지 나가며 털의 색깔은 황색, 검은색, 흰색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개는 늑대와 싸워도 지지 않는 용맹함을 갖추고 있고요. 우리나라 진돗개처럼 단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심까지 갖추고 있다고 해요. 또 중국에서는 사자기가 위험을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견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최고급 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치가 떨어져서 유기견으로 전락하고 또 가축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곤충은 바로 왕사슴벌레입니다. 80mm 개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려서 검은 다이아몬드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튼튼하고 매우 억세지만 활동량이 적어서 키우다 보면 밖에 나와 있는 모습보다는 항상 놀이목 아래 숨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수명은 2년에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전 재테크인데요. 1998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은 희소성 때문에 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IMF 사태 이후 장롱 속에 있던 동전들이 시중으로 쏟아져 나와 1998년에는 500원 동전을 8,000개만 기념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또 희귀 동전 중에는 1966년에 생산된 1원짜리 동전은 최저 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같은 해 발행된 5원짜리 동전은 현재 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1966년에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은 약 30만 원이라고 해요. 또 화폐 수집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래된 희귀 동전 중에 1970년에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이 시중에 쓰이지 않고 그대로 보관됐다면 70만 원에서 80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집안 구석구석 뒤져서 집에 있는 동전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동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술로도 재테크가 가능한데요. 바로 와인 재테크입니다. 좋은 품종의 포도를 엄선해서 한 해에 몇백 병 정도만 생산되는 희귀 와인이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입니다. 와인 재테크의 핵심은 싸게 사는 것과 또 잘 보관하는 건데요. 출하가 되기 전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와인을 미리 구입해서 수년 후 와인의 가격이 오르면 경매 등을 통해 되팔며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코로부터 100점을 받았다는
1961년 산 샤토 라투르는 경매 시작가 290만 원으로 시작해서 560만 원에 낙찰이 되기도 했고요. 또 1847년 산 샤토 디캡은 영화 대부의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아들인 로만 코폴라에 의해 6,7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또 1787년 샤토 라피트 로쉴드는 무려 1억 7천만 원에 구입되기도 했대요. 와, 정말 와인 가격이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주변에는 만 원짜리 와인부터 이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까지 있는데 지금부터 좋은 와인을 한 병 사셔서 잘 보관하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화 재테크입니다. 1930년 당시 100원에 판매됐던 슈퍼맨 만화 초판본이 최근에 36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36억 원에 낙찰이 됐으면 몇 배가 오른 건가요? 자, 이 밖에도 또 한정판 운동화를 모으는 운동화 재테크, 그리고 바비 인형이나 프라모델 같은 토이 재테크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한정판 재테크에는 물론 위험도 따르는데요. 다른 투자 자산과 달리 뚜렷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제품을 통한 재테크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만을 기대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은 감당할 수 있는 취미생활 정도로 즐기다가 재테크까지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